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물러나 달라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자, 이 말은 앞으로 이 한동훈 대표가 다시 인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 최근에 정책위 의장 자리를 놓고 친한계와 친윤계가 갈등 양상을 빚어왔는데 여기 또한 친한계가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발언은 지금 이 서범수 사무총장이 지금 그 한동훈 대표와 협의를 했다 이렇게 말했고 그 전날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하고 난 뒤에 나온 발언이었어. 자, 그 독대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 인사는 한동훈 대표 체제 중심으로 해라. 그리고 당 인사에 대해서도 보다 포용력을 갖고 넓은 인사를 해라. 그리고 전부 다 자기 사람을 만들어라. 뭐 이런 격려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어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빠르게 이 한동훈 대표 체제로 국민의힘이 재편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지금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정책위 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에 대한 임명권이 있고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 그리고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그리고 당대표 비서실장과 정무실장 대변인단도 지금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동훈 당으로 만들겠다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범수 사무총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면담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한동훈 당대표가 새롭게 왔으니까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는 일괄 사퇴했으면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이틀 전인 29일 날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친한계인 서범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첫 인사로 친한계 박정하 의원을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서 두 번째 친한계 인사였습니다. 뭐 굳이 뭐 친한계, 친윤계라고 분류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한동훈 색깔이 나는 인사들로 채우겠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한 대표와 관련 논의를 한 것인가 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사무총장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당직자의 인선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 일괄 사퇴서를 받아보고 정리가 된 이후에 인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무총장 입장에서 말했다 하는 것은 지금 한동훈 대표는 살짝 비껴 있고 그럼 서범수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팎에서는 이게 다 한동훈 대표와 서범수 사무총장이 교감을 하고 난 뒤에 나온 발언이다 이런 이야기가 일반적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한동훈 체제로 빠른 속도로 지금 재편되고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날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 대표를 만나서 당직 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 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특히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에게 당대표가 됐으니까 정치에서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자,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조직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어. 자, 한동훈 측에서 먼저 면담을 요청했고 그렇게 해서 점심 약속을 취소하고 그래서 95분 동안 약 1시간 35분 동안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당에 적극적으로 이 한동훈 대표 체제로 가고 한동훈 대표 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그래서 앞으로 산적한 뭐 이 탄핵 정국이라든지 특검 정국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돌파하겠다 그런 의지로 보이는 겁니다. 자, 최근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교체 여부를 놓고 이 친윤계와 친한계가 갈등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한계는 정의장, 정점식 의장이 교체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정책위 의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 기본적으로 친한계가 새롭게 들어왔으니까 자리를 친한계 쪽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한 반면에 그런데 지금 당평 차원에서 친윤계 쪽에서는 자 그래서 계속 선거 그리고 앞으로 당 화합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친윤계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는 지금 이 정점식 의원이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은 지난 5월 달이라고 하니까 지금 두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임기도 상당히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계속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 한동훈계 서범수 사무총장이 지금 총대를 메고 자 인적 쇄신, 뭐 쇄신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말하자면은 자리를 지금 다시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에서 정점식 정책의장의 거취와 관련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런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대표를 한동훈 대표가 맞으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 책임지고 또 한동훈의 권한 아래 그래서 인사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겠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한동훈 체제로 빨리 가파르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중요한 자리를 전부 다 한동훈 체제, 친한 체제가 들어서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 당 자리를 놓고 뭐 갈등하고 다투를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선거도 아니고 공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방선거는 2년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약 3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뭐 친한계든 친윤계든 모두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과 문재인, 조국 뭐 이 세력들에 대해서 지금 대적을 해야 될 상황이다. 자 지금 검찰의 수사도 빨라지고 있고 뭐 오늘 또다시 이 권순일 대법원장을 소환한다든지 자 김명수도 소환 통보를 이미 했고 자 그래서 검찰 수사가 빨라지고 있고 이재명 부부에 대한 소환도 통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의 대규모 역공도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 안에서 이 군열, 갈등 뭐 이런 것들은 가장 피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쨌든 한동훈계가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고 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여의도에 피바람이 불고 있다. 자 한동훈계가 들어오면 그동안 친윤계가 장악하고 있던 이런저런 자리들 자 한동훈계가 다 차지하게 될 것 같다. 자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한동훈 이 개가 그야말로 정체성 확실하게 자유 우파 진영을 대변하는 그런 정체성 문제를 그동안 의혹 또는 그동안 의심을 받아왔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자 인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정체성이 우려되는 사람들 배제하고 확실하게 자유 우파를 대변하는 사람 중심으로 자 이 한동훈 체제가 꾸려진다면 자 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없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체제.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과 문재인 그리고 조국 여기에 대해서 단죄와 함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한동훈 체제가 앞장서서 견제도 하고 그리고 잘 컨트롤하고 대응을 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자신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 위주로 재편을 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